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평에 있는 화야산에 왔습니다. 화야산은 굉장히 야생화가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오늘 야생화도 많이 보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능선길에 올라붙지 못했는데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나무 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아, 잣나무 숲 너무 좋아요. 오, 등산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돌이 많아서 조금 발목 접질일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등산로인 듯 아닌 듯.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길이 물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수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산이 참 좋은데 산을 찾는 산객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조용합니다. 요것만 올라가면 정상에 다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아마 정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거든요. 수루봉까지는 3.9km, 화야산은 0.6km. 다 왔네요. 처음에 1, 2 마을에 관해서는 4.3km네요. 오, 데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54.9m네요. 가평군 거는. 있는 바지예요. 이제 잠자기 전에 우무 바지를 입고 이러고 잡니다. 그리고 침낭이 있고요. 삼계절용 침낭.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가 있고요. 배낭을 옆에다 두었고요. 저 뒤에 에어 베개가 있고요. 스탠리 1.3리터짜리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오늘 담아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처음 제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넉넉할 것 같습니다. 1.3m면. 그 다음에 마실 물은 또 따로 이렇게 한 2리터짜리로 챙겼습니다. 수경지에 오면 먼저 텐트 치고 매트리스 깔고 안에 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옷을 좀 입어줘야 돼요. 그래서 겹으로 입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속에 이제 반팔을 입고 있고요. 반팔을 걸을 때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다가 이렇게 네이처럼 입고요. 그리고 이런 플리스 소재로 된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피가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런 우무복을 하나 꼭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도 갖고 다니고 겨울에도 갖고 다니고 합니다. 우무복은 아니고요. 인조 섬유로 돼 있는 건데 땀이 나도 보온 성능이 좀 더 있고요.
우무복보다는 좀 무게는 좀 나가도 관리하는 측면도 좋고 뭐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바람막이 자켓을 또 입어줍니다. 이 정상 부위가 좀 이제 바람도 좀 불고 어두워지면 기온도 내려가서 춥지만 이렇게 겹으로 옷을 입어주면 보온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옷을 두꺼운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개를 챙겨서 더우면 벗고 추우면 겹으로 이렇게 입어주고 하면서 물론 겨울에는 옷을 더 따뜻하게 입지만 요즘 같은 4월달, 5월달도 사실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 유지를 잘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간식입니다. 보다가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컵라면 익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잠을 자려고 텐트 속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행은 조금 힘들었어요.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곳을 올라와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살살 불어줘서 기분 좋게 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잘 자겠습니다. 굿나잇.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정리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그러고 가야죠.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 소독을 하면 좋습니다. 야외에서는 씻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손 소독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추웠어요. 왜 추웠나 했더니 이렇게 얼음이 살짝 얼었습니다. 밤사이에 일교차가 좀 있었고요. 바람은 별로 안 불었습니다. 역시 싱그럴 결론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텐트에 결로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 새소리가 참 예쁘네요. 아,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